빼어난 작품을 알아보고 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역량 있는 신예 아티스트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미술 애호가들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기회가 될 신진 아티스트 발굴 프로젝트. 그 첫 번째 포문을 열게 된 이곳은 서울의 한 갤러리인데요. 이곳에서는 작품이 무한 복제되며 재생산되는 온라인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새 프로젝트를 이끌어주실 이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제가 그 아트 프로모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작가를 알리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그 컬렉터들한테 그런 작가들의 그림에 대해서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둘러보다 한참이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걸 보니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여기 있는 그림 중에서 제 눈에 가장 확 띄는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 프레임 안에 있는 그림은 이제 모나리자. 작가의 의도를 제가 짐작한데 뭔가 여기에는 오마주보다는 약간의 어떤 비판의 어떤 그런 시각으로 이 그림을 이 프레임 속에 집어넣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것도 또 한 번의 복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왜곡된 걸 보면 여러 번 무한 복제됐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처음 보는 그림이 새롭지만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었군요.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관계자를 통해 작가와 작품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박설화 전시회를 기획한 갤러리스트 박성민입니다.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전시장의 작품이 새 주인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갤러리스트. 그럼 그 박설화 작가한테 어떤 가능성을 캐치하셨어요? 이제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단색화가 유행하고 또 그다음에 그 단색화들이 뭐 상업적으로라든가 재테크 면에서 볼 때 굉장히 그 많은 힘을 줘서 이끌어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태를 바꿀 만한 역량을 가진 작가라고 보고 있어요. 키치아트의 가장 대표적 작품이고 제프 콘스는 이 설치 미술가 중에 가장 비싼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네. 그 작품을 이렇게 왜곡을 이제 약간 변형해서 이제 왜곡을 이제 시킨 거죠. 이 작가가 언제까지나 이 화폭에 전시회를 통한 전시회를 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주제를 삼았을 때 이 작가가 보는 시각에서 어떤 그림이 나올까 저는 너무 궁금하고. 미술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어디선가 봤을 법한 작품들이 박소라 작가의 작품 속에서 재생산되고 있는데요. 르네 마그리트의 대표작 이미지의 반역부터 설치 미술계의 아이콘 제프 쿤스와 카우스의 작품까지 유명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공간을 기발하게 재해석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지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 작업실이 장흥에 있는데 네네.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같이 가시죠. 아, 좋죠. 네. 네. 과연 어떤 모습을 한 작업 공간에서 수작들이 탄생된 걸까요? 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작품하고 계셨었어요? 네. 아, 저희 갤러리에 오늘 오셨는데 작가님 너무 궁금하고 작업실도 겸사겸사 구경하고 싶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모시고 왔어요. 기존 예술의 이미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독특하게 재해석하고 표현하는 신예 아티스트 박소라 작가를 소개합니다. 저 갤러리에서 일단은 감동을 받고 와서 참 이 아틀리에도 되게 궁금했고 일단 무엇보다도 작가님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영광이죠. 뭐 작업실 별거 없고요. 여기는 지금 개인전 중이기 때문에 완성된 작업은 거의 전시 중이에요. 그래서 네. 새로 시작하는 작품들이고요. 여기는 제가 작품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거진 완성을 다 해가는 작업물들이에요. 작가들에게 작품은 자식과도 같다는데요. 특히 초기 작품은 그 애정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이 전시 공간에
사람들의 사진들이 막 걸려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의 사진이 있어요. 아, 그러네. 네.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다시 작품을 만든 거죠. 여기도 보시면 다 변형시킨 거예요. 이것도 모자이크로 변형시켰고, 이것도 마띠를 주면서, 원래 이제 단조로운 그림인데 이렇게 질감 표현을 한 거예요. 안동이라는 소도시에서 왔는데 촌이에요, 촌. 거기서는 갤러리나 미술관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 경험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있었던 거예요. 미술학원에서 잘 그린다 하면서 상도 타오고 하니까 어머니가 나름 기대를 하시고 이제 미대 진학을 하게 됐는데, 미대에 가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미술은 미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술적인 경험은 부족했지만 칭찬과 지지만은 풍족했던 어린 시절, 그 힘이 스스로를 성장시킨 듯합니다. 지방이라는 어떤 소외감 같은 게 있잖아요. 하도 모든 게 다 수도권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그런데 뭐 안동 출신인데 뭐 크게 나한테 뭐가 문제인데, 뭐 이러한 당당함? 좀 이런 게 느껴져요. 뭐 말로는 제가 뭐 본 게 없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는데? 어머니의 사랑 아닐까요? 훈훈한 마무리. 남다른 작가 뒤엔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남다른 부모가 있기 마련. 생생정보마당도 수작이로 아티스트 박소라 작가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저희가 이 아틀리에를 보니까 더 이렇게 작가님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어려운 부탁이긴 하나,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기증 받아서 도네이션을 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프로그램 1회다 보니까 그 작품을 가지고 또 도네이션도 하고 좋은 일을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저 너무 좋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전시 공간을 그리다 보니까 스튜디오를 모티브로 해서 전시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생생정보마당의 스튜디오를 모티브로 한 작품. 다음 주면 스튜디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작 1호 아티스트 박소라 작가가 품은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저 작가는 항상 노력한다. 그래서 저 작가의 다음 전시는 또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작품, 전시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시를 한번 보고 또 가서 보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전시는 잘 없어요. 그랬을 때 저 작가의 작품을 또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작품을 그리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역량 있는 작가들의 빼어난 작품을 찾아내고 작가와 진솔한 대화를 이어가는 신진 아티스트 발굴 프로젝트 수작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